명수품. 봅시다. 고2 3월 모의고사 34번까지는 그때 풀이했다 그자? 오늘 35번부터 풀이하면 되죠. 35번부터 같이 볼게.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뭐 34번까지만 풀이 잘 했으면 어려운 거는 한 단계 넘었어. 알겠지? 어려운 건 한 단계 넘었으니까 중요한 것도 좀 위주로 같이 보자. There are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맞죠? are 있다는 거죠. 많은 superstitions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서연아? superstitions 미신요. 미신. 거기에는 있습니다. 많은 미신들이. 맞지? 근데 그 뒤에 surrounding은 체크 좀 해놓고 얘가 펜들 다 꺼내놔라. 알겠지? 유경아, 이 surrounding은 동사인가? 그럼 뭘까요? 그렇지. ing 현재 분사겠죠. 맞죠? 여기서 당연히 이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뭘 꾸며주겠니? 이 superstitions를 꾸며주겠지. 맞지? 이 미신이 뭔데?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뭐를? 세계를 of the theater, 그 극작가 또는 극장 또는 영화계에 이 말이다. 알겠지? 뒤에 볼게. 미신은 can be anything,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미신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from 동그라미 칠게. from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to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미신은 될 수 있다 했잖아, 맞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뭐뭐에서 부터, 맞지? 어디까지? 뭐뭐에 이르기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신이 뭐가 있는지 보자. From not wanting to say, 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맞지? 뭐 하는 걸? 말하는 걸? The last line, 마지막 줄을 그 연극의, 자 연극입니다 이거. 알겠죠? 연극의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 첫 번째 관중이 오기 전에 돼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마지막 줄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야. 첫 번째 관중이 오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유경아, 이게 뭔 소리야? 아, 이해하셔야죠. 해석은 했으니까. 서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마지막 줄을 말한다는 것이 연극이 끝나는 거지. 아니야? 마지막 대사잖아. 마지막 대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청중이 오기 전까지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연 시간이 됐으면 공연은 시작해야지. 앞에 관중이 있든 없든. 근데 공연을 시작했는데 관중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첫 번째 관중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야? 재수 없는 거지.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뭐 아무튼 그런 미신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라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어디에 이르기까지? Not wanting, 원하지 않는 것까지. 뭐 하는 것을? Rehearse, 리허설 하다는 뜻이죠. 리허설 하는 것을 커튼 콜. 이게 뭐냐면 연극 다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 것 말하는 거야. 커튼콜. 알겠지? 연극 다 끝나고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마지막 리허설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튼콜은, 그러니까 커튼콜은, 맞지? 커튼콜은 나머지 연습 다 끝나고 마지막 연습 때만 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마지막 연습할 때만 커튼콜을 연습하는 거야. 한 세 번, 네 번 한다 치자. 네 번 한다 치자, 알겠지? 세 번째 연습까지는 커튼콜 연습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마지막 연습 때만 그걸 한다는 거지. 약간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 미신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맥베스라는 것은, 맞지?
이 비극은 is to say, is sad에서 수동태네요. 알려졌습니다. To be cursed에서 curse가 원형인데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것으로라고 돼 있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나? 그 다음에 요거를 가로쳐 놓으세요. To avoid problems 인데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피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뭐는? 이 배우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를? 제목을 그 연극의 밖에다가 크게. 맞지? 뭐 할 때? When inside a theater 돼 있는데 가로치세요. Inside a theater or a theoretical space 돼 있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지웠지. When 세모치고. 됐나? 그럼 이럴 때 알겠네. 그 극장 안에 있을 때, 맞지? 또는 그 극적인, 그 극장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맥베스라는 것이 되게 유명한 비극인데, 그게 저주받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맥베스 연극을 하면은 이름을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괜히 저주받을까봐. 맞지? 그 얘기죠? 다음 보면. 이 상호작용은, 자, 이거는 알다시피 이 글에서 요 부분은 주제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맞나, 아니가? 이 문제가 그렇다, 알까? 이 문제 흐름 삽입 문제인가? 아니잖아.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잖아. 맞지? 요 문장은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알겠죠? 밑에 볼게. Since 볼게. Since the play 해서 그 연극이 in is set 해서 여기서 이 연극은 뭐 말하는 거냐면 맥베스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맥베스 연극이 is set 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언디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코드는 맞지? 근데 나 다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꾸며주는 것이 여기 있겠죠. 맞죠? 이렇게? 맞죠? 서현이 따라오나? 이 비밀 코드가 뭐냐면 네가 말하는 When you need to say 네가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제목을 연극의 맞지? 이 비밀 코드 그러니까 네가 맥베스라는 제목은 못 말하겠고 근데 제목은 얘기는 해야겠고 할 때 비밀 코드는 is 뭐다? Scottish play 스코틀랜드 연극이다 이 말이지. 너 혹시 해리포터 봤나? 진짜. 야 이제 해리포터도 안 봤어. 거기서 그 볼드모트 알지? 볼드모트를 볼드모트라고 이름 못 부르잖아.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라 하잖아. 됐다 넘어갈게. 아, 진짜 아예 모르는 거야. 봐봐. 만약에 그래서 네가 두는 강조 용법이죠. 네가 정말로 뭐 한다면 말을 한다면 그 제목을 by accident 우연히란 뜻이죠. 맞죠? 우연히 네가 그걸 말한다면 전설은 has 뭐 합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맞죠? 이게 뭔데? 이 전설이 뭔지 보자. You have to go outside, turn around three times and come back into the theater.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앞에 있는 it을 꾸며주는 것이죠. 맞죠? 그 전설이 뭔데? 너는 뭐 해야 된다고? Have to go,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빙빙 돌아야 된다고, 세 번.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극장에 되지. 그러니까 무슨 뭐 약간 재수가 없으니까 막 뭐 떨쳐버리고 오는 것처럼 맞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됐나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이 글의 주제는 핵심 키워드는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핵심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신입니다. Superstitions.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신요. 근데 어디에서의 미신이야? Theater 또는 play 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Theater, play 알겠나? 이게 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겠니? 극장가에 있는 미신들. 이렇게 해도 되겠고, 맞지? 또는 여러 가지 미신들이 연극계에 있다라든지, 맞지? 다 될 수 있나 없나? 다 될 수 있지. 이 두 개 키워드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가 나? 넘어가 되겠나? 35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36번이죠. 맞죠? 얘는 원래 순서 문제였어요. 36번은 순서 문제였는데 이 짝대기 되어 있는 거 보이나? 짝대기 되어 있는 게 이 문단 나뉘는 거예요. 실제 원래 문제에서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 가나? 서현이 이해했나? 첫 문장 해석해 볼래, 서현아? 습관은 만든다. 뭐라고? 기초를. 미스테리는 MI입니다. 이거죠, 미스테리는. 근데 이건 마스터리잖아. 이게 뭔데? 숙면. 맞지? 또는 뭐 마스터. 다 마스터 한다 하잖아, 우리도 한글로도. 맞지? 습관은 만듭니다. 기초를 숙면을 위해서. 계속 해볼까, 유영아 해석? 자, 잠깐. 자, 요거 동그라미 좀 칠까? 형광펜으로. It, that. 저거 가조어가 아니라 it, 뭐뭐, that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 이거 이 비동사 나오고 only after 나오면은 요거 많이 나오는 건데 비동사 플러스 only after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요거 뭐냐면 오직 누가 뭐뭐 한 후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체스에서는 그것은 오직 그 기본적인 움직임이 조각들의, 맞지? 그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have become automatic 된 후에입니다. 자동적으로. 됐죠? 뭐가? 플레이어가 can focus on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다음 수준에, 맞지? 그 게임의, 이래 되는 거야. 이해가 안 하나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볼게. 선생님이 좀 밑에 내려서 무슨 말이냐? 이거 it is only after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it plus is가 되겠네, 맞지? it is only after 주어 동사 하고 나서 뭐 나오는 건데 뒤에 대절 나오잖아, 맞지?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구문 아니야, 맞지?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 아니가. 그럼 오직 주어가 동사한 후에입니다. 뭐가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완성을 해보면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기본적인 움직임이 그 조각의 자동적으로 되고 난 후에입니다. 뭐가 그 플레이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다음 수준의 게임에. 즉 무슨 말이냐?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하고 난 뒤에서야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서현아 이해가나? 다음 문장 해보자. Each chunk of information 돼 있는데 chunk는 덩어리예요. 알겠죠? 덩어리. 그러면 서현아 해석 한번 해볼까? 각각의 덩어리는 정보의 자, 일단 이게 꾸며주는 건 알겠지, 맞지? 당연히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데, 정보를 꾸며주죠? 그 정보가 뭐냐면, is memorized 해서 암기가 되는, 맞지? 그 각각의 덩어리는, 이게 동사네요. 그 뒤에 opens가, 맞지? 그 덩어리는 뭐 한다? 열어줍니다. 맞죠? 뭐를? 이 정신적인 공간을 뭘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들이는 생각을 위해서 되어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암기된 정보. 자, 이거 잘 알아야 돼. 암기된 정보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체스로 비유해보자, 알겠지? 체스 선수들의 뭐랑 똑같은 거야. 쌤은 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좀 해볼게. 이 each chunk of information,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움직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사전에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움직임은 뭘 통해? 연습과 습관을,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 맞지? 습관이 된 기본적인 기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 습관이 된 거야. 이 습관이 된 기본적인 기술들은 뭐 해준다는 거야? 열어준다는 거야. 정신적인 공간을 요거 주쳐놓을래? 더욱더 사 노력을 들이는 생각을 위해서. 자, 이게 뭐냐면 좀 더 어려운 다음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수준 습관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기술들을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맞지? 그 다음 마치 좀 더 노력을 많이 들이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나 안 만들어주나?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해 가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this is true 계속 가볼까? 유경아 해석 한번 해보자. 이것은 사실이다. 어? 요것만 가르쳐 놓으면 되겠네. You attempt, 맞죠? 맞나요? You attempt. When you know, 계속 해볼까? 유경아. 네가 알 때, 네가 알 때, 맞지? 뭐를? 간단한 움직임들을 매우 잘. 그래서, 자, 봐봐. 동그라미 쳐야지. So 동그라미 치고요. That 동그라미 치고요.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So 플러스 형용사 부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that 나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 구문이죠. 이게 딱 그 구문이지, 맞지? 요거 해석 어떻게 하니? 너무 어떠하다. 그래서 누구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네가 알 때 너무 간단한 움직임을 너무 잘, 맞지? 그래서 뭐 할 때? 네가 수행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떠한 생각 없이, 맞지? 자, 이게 뭐야? 앞에 봐. 앞에 봐. 생각 없이 수행하는 거. 이게 뭔데? 생각 없이 수행하는 거. 여기서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habit. 알겠죠? habit. 습관이요. 됐나?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습관이요.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 맞지? 습관적으로. 그거를 네가 하게 됐을 때 you are free. 너는 어떻다고? 자유롭습니다. To pay attention. 집중하는 것에 더욱더 advanced detail.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수준 있는 이죠. advanced는 맞죠? 좀 더 난이도 있는 세부 요소에. 됐나요?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습관들은 뭐던다? are the backbone 되는데 이게 뜻이 뭔지 아니? 자, 생각해봐. bone 뜻이 뭔데? b-o-n-e 뼈잖아. back은 뭔데? back 등. 자, 뭐야? 척추뼈, 등뼈, 알겠지? 습관은 등뼈래. 어떠한 추구하는 것에 훌륭함에 대해 있는. 자, 봐봐. backbone, 척추, 등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사연아.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진짜 뼈야? 그건 아니잖아, 맞지? 뭘 의미하는 걸까, 사연아? 뭐, 많이 컸다. 기초. 기초 또는 초석이다. 이 말이죠. 됐나? 무슨 말인지? 기초이자 초석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요것을 조차 나오세요. 이게 뭡니까?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서 핵심 주제죠. 습관이란 어떤 훌륭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맞나, 내가 이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자 핵심이죠. 근데 그 뒤에 however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해. 그래서 볼게, 알겠지? however 체크해놓고, 하지만 뭐는 그 이득은 습관의 come at a cost 했는데, 이거 봐봐, 비용으로 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가가 있다 또는 비용이 든다 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됐나? 아니,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의 이득은 비용이 있다, 비용이 든대. 무슨 비용이 드는데? effort 첫 번째로는 each repetition 각각의 뭐는 반복은 뭐한다? develop 개발 또는 발전시킵니다. 뭐를? fluency, speed and skill 뭐를? 이 fluency는 유창성이에요.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유창성과 속도와 기술을, 맞지? 반복하는 것을. 하지만 동그라미 쳐놓을까? 여기 가로 쳐놓을까? 이 각각의 습관이 될 때, 맞지?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는 경우도 일때 덜 예민하게 그 피드백에 되어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피드백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이 피드백이 어째? 잘 인식되지 않아. 무덤덤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무덤덤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있는 피드백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경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서연아, 맞나, 니가? 서연아, 너 미술하니까 알잖아. 너도 미술하니까 알잖아, 유경아. 그건 그런 거지. 니들 막 스케치할 때 연습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걸 진짜 한 30년 했어, 만약에. 그럼 나중에 30년 뒤에 스케치할 때 신경 쓰겠어? 안 쓰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스케치가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지, 이거, 맞지? 그래서 습관이 잘못 형성되면 고치기 진짜 힘든 거야. 됐나? 그 다음 볼게. 그래서 you fall in에서 너는 뭐든데 fall 빠진데 어디에 mindless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무신경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대충, 알겠지? 마음 신경 쓰지 않는 repetition 반복으로, 맞지? 이거 뭐냐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유경아? 나쁜 거지, 맞죠? 여기에 빠지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it become easier 그것은 된대요. 어떻게? 더욱더 쉽게 뭐 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mistake 실수를 slide 미끄러지게. 그러니까 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게 맞죠? 맞나, 니가? 그냥 실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정상적이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고친다, 안 고친다, 서연아?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무덤덤해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when you can do it, 네가 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좋게 자동적으로, 맞지?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된다? stop thinking, 멈춰야 한다 이 말이죠. 뭐를? 생각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더 잘, 이 말이죠. 이해가 하나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네가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 할 때라는 것은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맞나, 네가? 네가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지 않게 된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는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던지고 난 다음에, 맞지? 뭐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부분, 여기. 비용 대가도 든다까지가 주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단순히 습관 쌓으면 좋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경아, 서연아, 이해가나? 그러니까 이 글은 어디 부분? 그러니까 습관이란 훌륭함이 되기 위한 기본이 되는데, 맞지?
그 습관에는 뭐도 있다? 대가가 따른다 이 말이죠.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무덤덤해진다. 발전을 더 한다 안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둘 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서연아 되나? 서연아 졸린 것 같은데? 졸린 것 같은데? 유경아 졸린 것 같다. 아 이제 넘어갈게. 볼게요. 그 다음에 regardless of 해서 whether 돼 있지 맞지? 여기 부분 볼게. 확실히 근데 31, 2, 3, 4보단 낫다 아니야? 거기보다 낫잖아 확실히 맞지? 이 부분 내용이 봅시다. regardless of 뜻이 뭐고? regardless of 뜻이 뭐고? 휴대폰 떨어지겠다. 뜻이 뭐고? 이거 뭐뭐와는 상관없이잖아. 뭐와는 상관없이 여기까지죠. 맞죠? 여기까지죠. Whether the people,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자 이거는 가르쳐야겠네. 존재하고 있는 농업 이후에, 맞지? 농경 이후에. 이거 existing은 당연히 현재 분사 ing겠죠. 맞죠? 이 사람들이 were happier, 더 행복하든지 아니든지와는 상관없이, 맞지? 이해가니? 이거 농경을 말하는 거죠. 더 건강해지든지와는 상관없이 됐나? It is undeniable.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됐나? 당연히 여기 is은 뭐겠어요? 가짜 주어겠죠. 맞나요? 가짜 주어겠죠. 진짜 주어는 어디겠니? 대절이지. 자,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There were 거기에 있다는 것이 더욱더 많은 것이 그들의 이러잖아. 여기서 질문. 이 댐이 뭔데? 자, 여기서 댐이 뭡니까? 댐이 가리키는 게 뭔가요, 사연아? 그게 더 많다며, 맞지? 그게 뭔데? 그것들 또는 그것, 뭐 그들이잖아 맞지? 그들 아니면 그것들 아니야. 그냥 뭐가 많은 건데 이게 여기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여기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서연아 이해 가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농경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까 사람 인구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아, 사람들이 더 건강해졌는지 아니든지는 상관없이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 수는 늘었나 줄었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뭐 했다? 지원하고 요구했어요. 뭐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르도록 어떤 작물을. 맞지? 그 작물이 뭐냐면 sustain, 지탱해주는 누구를? 그 사람들을. 맞죠? 그 다음에 estimate vary of course but 해서 이거 잘 알아 넣으세요. estimate는 추정치야. 추정한 추정치는 어떻게? 다릅니다. 물론 맞지? 하지만 evidence 증거는 point 가리킵니다. 뭐를? 증가한 것을 인간의 인구를 어디서부터? 동그라미 쉽게 쌤이 편의상 1-5니까는 1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에서부터 세계 전역에 맞지? 어디까지? To a hundred million 수백만 명까지 이 말이죠 맞죠? 됐나? 수백만 명까지 그 다음에 once now 하서 이거 뭐예요? 일단 뭐가 이 농업이 had become 된다면 확립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이 확립된다는 것은 농경을 실시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유경이 이해했나?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지. 농경을 하고 나서 사람 인구수가 늘었나 줄었나서야. 늘어났잖아. 계속 그 얘기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Larger population, 더 많은 인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를? 증가하는 것을 그 크기를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인구가 커졌다고 다른 것들까지 커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뭔데? 그 크기를 모든 것에. 뭐와 같이 like 가로칠게. 뭐 사는 것과 같이 더큰 박스를 시리얼에 더큰 가족에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 서윤이가 혹시 가족이 몇 명이지? 네 명. 유경이도 네 명이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뭐 너무 계획, 자녀 계획이 너무 많으셔서 만약에 내 동생이 다섯 명이다 진짜. 만약에 내 동생이 다섯 명이야. 너 생각을 해봐. 그럼 동생이 많아졌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서윤이가 햇반을 사오면 햇반 몇개 사오겠어? 어머니께서. 밥 먹어야지 해서 햇반을 사오면 햇반 몇개 사오시겠어? 네 명이니까는 햇반 몇개 사겠어? 네개 사겠지, 맞지? 몇개 사겠어? 네개 사겠지, 맞지? 난몇개 사겠어? 네 밑에 다섯 명이니까 여섯 개를 사겠지. 아, 물론 어머니, 아버지까지 해서 여덟 개를 사겠지. 근데 내가 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햇반 크기가 커지나? 제품의 크기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맞죠? 개수만 늘어나는 거지. 내가 기존에 살아가던 방식에 있어서의 다른 사이즈까지 커지게 만드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지? 옛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햇반 크기가 커집니까? 그건 아니죠. 햇반 개수가 늘어나겠지, 그냥.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brings에서 그것은, 맞나요?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농경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농경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난 것은 뭐합니까? 가져옵니다. 뭐를? qualitative change에서 질적인 변화를 어떤 방식에서 사람들이 사는 데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거 해서 맞지? 나 봐봐.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내가 볼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 혼자 내가 옛날에, 알겠지? 옛날에 나 혼자 멧돼지 잡아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렸다고. 알겠지? 근데 이제 농사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인구수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지, 맞지? 자, 그럼 질문. 인구수는 늘었지만, 나의 가족이나 식구는 늘었지만, 어쨌든 사냥은 누구 혼자 하는데? 나 혼자 하잖아, 맞지? 그럼 내가 갖고 오는 식량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 맞네, 아니니? 근데 뭐는 달라져? 옛날에는 내가 돌돕기로 멧돼지 죽여서 그거 갖고 왔어. 근데 이제는 뭐 하는데? 쌀밥 먹잖아. 맞나, 아니가? 아니, 내가 먹는 양을, 어쨌든 나 혼자 노동을 하니까 달라지는 양은 큰 차이 없어. 맞지? 근데 뭐가 달라져? 질적으로 바뀌었지. 원래는 막, 어쩌나, 막 되게 오염되어 있는 막 멧돼지 고기 먹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쌀밥 먹잖아. 퀄리티가 바뀐 거야. 이해가 안 무슨 말인지? 농경이 되면서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빨라졌다는 거야? 퀄리티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체크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은 의미합니다. 더 많은 종류를 질병. 특히 언제 어떤 those people 이 사람들이 맞지? 이 사람들이 are sedentary 되셔서 주로 앉아서 생활 할 때, 말이죠. 원래, sedentary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이란 뜻이야. 참고하세요. 쉽게 말해서, 농경 생활을 해서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뭐가 바뀐 거야? 삶의 질이 바뀌었지. 사람이 늘어나니까 질병이 줄겠어, 늘겠어? 사람이 늘어나면은, 봐봐.
우리가 요 공간 안에 3명 사는 거랑 요 공간 안에 100명 사는 거랑 질병이 뭐가 늘어나겠니? 100명 사는 게 늘어나겠지. 맨날 붙어 있으니까 맞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사람들의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for a long period, 긴 기간 동안. 자, 이거 봐봐. 많은 양이 아니라, 맞지? 많은 양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 동안 가능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더 많은 기간 동안이 뭘 말하는 거야? 퀄리티적인 측면이죠.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야? 질적인 향상이죠.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더 질적인 향상. 그리고 그것은 뭐합니까? create, 만듭니다. 사회를 뭐? with have, 가진 자와 have not, 가지지 못한 자를 대지. 자, 이 문제는 내용 이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 특히 우리 문과애들. 이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뭐 유경이 한국사 잘하니까 맞지? 막 그런 거 외우지 않냐? 나 봐봐. 한국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농경 사회가 출현하게 되면서 계급 사회가 나타나다 하잖아. 맞나 아니가? 왜 계급 사회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거 지금 이 글이 설명하는 거야. 설명 알겠어? 자, 보자. 일단은 자, 뭐가 첫 번째 농경. 자,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뭔데요? 첫 번째 agriculture입니다. 맞죠? 이게 핵심 키워드죠. 두 번째 농경 말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한글로 쓸게. 이건 그냥 인구 증가를 여러 말로 표현했죠. 뭐 people도 있고 뭐 increasing도 있고 등등등 뭐 많아서 인구 증가죠. 맞죠? 그리고 뭐 변화예요. 맞죠? 이게 핵심 키워드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 나 봐봐. 자, 내용 이해를 해보자. 농업이 등장했어. 그 다음 뭐였지, 유경아? 농업이 등장하니까. 자, 너 봐봐. 이렇게 생각하자. 이 내용은 없지만 그냥 얘기해 줄게. 농업이 등장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지. 맞지? 아니, 많이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수가 늘어난 거니까. 인구 수가 늘어나지. 맞아, 아니야. 인구가 늘어났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맞지? 뭐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질병의 수도 늘고, 뭐도, 뭐도, 뭐도? 식량 저장, 아니, 얘들아, 한 거 그냥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 새로운 개념 아니라, 이거. 식량 저장 기간이 늘어나지. 맞지? 이 전부 다가 뭔데? qualitative? 맞지? 위에 나왔던 거죠? 여기 위에서 어디 썼노? qualitative change. 질적인. 질적인 변화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질병의 수도 늘고 식량의 저장 기간도 늘어나. 그래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질병도 적음, 맞지? 누군가는 질병도 많고 적게 갖고 질병도 많. 뭐가 되는 거야? 계급이, 계층과 계급이 등장. 지금 이 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정리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농업의 등장에 따라, 맞지? 농업의 등장함에 따라 뭐가 증가했고? 인구가 증가했고,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고? change, 변화가 발생했는데, 무슨 변화라고 했죠, 내가? 질적인 변화, 좋았죠?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끝! 알겠지?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따라오나? 따라오나? 생각 피곤하지? 지쳐 보이는데? 유경아, 조금만 지쳐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까지.